차이가 나타났다 써주겠네요. 차이가 있단데 여기는 나타났다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쵸? 있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써주면 100점까지 나와요. 그래서 틀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는 내가 뭐와 A와 B를 대상으로 C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D로 나타났다. 이걸 기억해줘요. 그러면 A는 청소년과 성인 약 2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시간과 목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빈칸들은 다 여기 써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글만 외워주면 빈칸을 쓸 수 있어요. 2번 그러면 첫 번째 한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조사 2번 A의 경우에는 뭐뭐뭐 B의 경우에는 뭐뭐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첫 번째 조사가 뭐였죠?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4.5시간을 이용하고 근데 좀 더 존중을 받으려면 이용하는 반면에 B 성인의 경우에는 3.2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문장은 두 번째 그 조사한 것. 두 번째는 뭘 조사했어요? 이용 목적을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용 목적에 있어서도 혹은 이용 목적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써줘요. A와 B는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과 성인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게 같은 줄로 옆에 줄로 같이 써주는 거예요. 옆에 줄로. 먼저 1번 먼저 주세요. 먼저 A는 1, 2, 3, 4. 다음으로 B는 1, 2, 3, 4 하면 90점. 근데 나는 100점 맞겠다 하면 먼저 A의 경우에는 1번이 가장 높고 B의 경우에는 1번이 가장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A의 경우에는 2번, 3번, 4번 반면에 B는 2번, 3번, 4번으로 A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면 100점이. 왜냐면 우리가 계속 비교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도 뭐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끝나고 마지막 문제도 뭐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는 거예요. 비교했더니 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해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비교한 결과를 쓰는 거는 비교한 거를 쓰는 거는 처음에도 결과는 이런 걸 나타났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면 100점입니다. 알겠죠? 네. 안 써줘도 90점은 맞아요. 그렇지만 100점 하고 싶으면 이렇게